네, 안녕하십니까. 대만고시학원 회계학 담당 교수 이윤호입니다. 자, 이번에 4월 17일에 국가직 시험을 치르고 많은 수험생들이 수고하셨는데요. 일단 출제 강평을 잠깐 설명드리면 구급 세무직 회계학은 총 20문항이죠. 20문항 중에서 네, 14문항이 재무회계에 출제해서 70% 출제 비중을 보였고요. 그리고 정부회계는 두 문항이 출제돼서 10%,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네 문항으로 20%. 그래서 출제 비중은 7대 1대 2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며, 네, 이론형 출제를 말씀드리면 총 이론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됐는데 재무회계에서 네 문제가, 그리고 정부에게 두 문제, 원가에게는 이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도 있고 중하로도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경우인데요. 일단 어려운 계산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는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 예년 비해서 출제 난이도고요. 그리고 수험생이 당황할 만한 내용의 출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잘 푸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 회계학이 올해까지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시간 압박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그리고 기타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세무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학을 선택하셨을 때 다소 불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시기도 이제 이번으로 끝입니다. 내년도는 미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인원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발 인원이 2022년도에 아마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필수 과목으로 회계학이 바뀝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해보다 지금까지 회계학을 선택해 오신 수험생이라면 2022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꼭 보충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를 분석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더 심화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계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출제한 분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문제의 그 전략적 가치를 따졌을 때는 좋은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 회계의 주체는 보고 기업이고요. 보고 기업이 주체이고 이 보고 기업의 재무제표가 나오죠. 그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냐? 이거 경영자가 만드는 거예요. 경영자가 작성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중심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와, 쉽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만 이용자냐? 아니죠. 다른 이용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이용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일반 대중입니다. 그리고 감독 기구 있죠. 그리고 경영자도 관심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자기 성적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영자도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경영자는 관심은 이때 굳이 이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 말고도 기업 내부에서 얼마든지
자,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로 출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주체다.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본에. 그럼 경영자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아, 공급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해서 재화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 보기를 좀 볼게요. 자, 2번은 경제 관심사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하는 것인데 회계 정보는 자,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분하는 데 이용돼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신뢰성 확보해서 감사받는다. 당연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감사는 전문 자격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시비 걸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공인회계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회계법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야죠. 사실 공인회계사는 과거에는 시험 제도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할 경우 세무사 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계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지문은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 강의를 했지만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외부감사는 공인회계 할 수 있다. 이건 처음 나왔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학생들이 자주 보지 못한 지문이거든요. 근데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서 당황하지만 않았으면 뭐 1번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죠. 제가 감가상각과 관련돼서는 항상 무슨 법, 연수학계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연수학계법이 왜 시험에 나오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과 달리 연수학계법은 연도, 지금 7월 1일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답니다. 근데 120만 원이고요. 4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지금 X4년도 얘기인데 이게 X1년이라고 했을 때 자, X2년 6월 30일까지고요. X3년 6월 30일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연도가 X4년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는데 120만 원이에요. 자, 20만 원 빼면 100만 원이고 요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40이고 요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30이고 요건 20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여러분 10인데 요게 딱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입니다. 딱. 그러면 20의 절반 10과 5. 그러니까 이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15만 원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네, 우리 기본적으로 제가 감가상각의 기초,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이해하고 좀 센스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네,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에 관한 문제인데 대손상각비다 하는 거예요. 손상차손. 요새 손상차손이라고도 하고 또 대손상각비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자, 여기서 이걸 총매출액이라고 줬어요. 총매출액. 근데 총매출액이면 뭐 아시다시피 총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같은 걸 차감한 것이 순매출액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순매출액이에요. 근데 주어진 자료를 한번 봅시다.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총매출액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순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원칙적으로 대손상각비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대손상각비는 어느 계정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대손 충당금 계정에서 알 수 있어요. 자, 대손 충당금 계정입니다.
대손 충당금 기초 대변이죠. 기말은 차변에 표시가 돼서 마감되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손 상각비가 나와요. 네, 여기는 대손이죠. 대손 발생이에요. 혹시 상각채권이 회수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 보시면 기초와 기말의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씩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손 발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대손 발생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 매출채권 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매출채권 계정은 기초가 여기는 순매출액 자 회수 대손 그리고 네 뭐죠? 네 바로 기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로 해결이 안 돼서 두 번째로 왔어요. 자 기초 얼마입니까? 50만 원 기말 45만 원이에요. 자 순매출액은 80이랍니다. 자 회수한 건 네 얼마를? 6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럼 여긴 130이죠? 자 여기는 120, 85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손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하는 건데요. 이 대손된 금액이 나오죠? 자 보시다시피 네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여기 요 금액이 25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5만 원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25만 원을 여기다 적게 되면 네, 대손 상각비도 똑같은 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잠깐 이거는 어떤 방법이죠?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 프리를 한번 볼까요? 네. 조금만 올려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계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계 방식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분계 방식 간단합니다. 여러분, 분계하실 때, 자, 매출이죠? 현금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감소했거든요. 자, 매출 채권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자산의 감소는 분기할 때 어느 쪽? 대변이죠. 대손 상각비는 당연히 어디 쪽에? 비용이니까 차변에 와요. 자, 그럼 80만 원을 팔았고요. 6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5만 원이 감소를 했어요, 또. 그럼 이 차이가 얼마냐? 25만 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아 분계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요. 자 여기 보시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유입액? 현금 유입액 60. 자 분계법은 어느 때 쓴다? 현금주의 발생주의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현금주의 발생주의에 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현금 유입액이라는 정보가 나왔을 때는 자, 저한테 수업을 배우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 이건 분계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해왔고요. 자, 이 문제는 분계법으로 풀면 불과, 보세요. 제가, 전 익숙한 사람이니까. 대변에 80, 차변에 60이에요. 자, 여기 대변에 5만 원이 더 있고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비용은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때 대손 상각비는 하고 문제 보고 자료 봤으니까 여기서 T자로 여러분이 5만 원 놓고 25만 원을 그냥 바로 가서 1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30초도 안 걸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자 칠판에 쓰여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1분 이상, 1분 30초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분계법을 강조드립니다. 자, 3번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4번 문제. 자, 상각구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사채죠. 사채. 금융부채는 딱 두 가지가 있죠. 뭐, 당기순익 인식 금융부채와 상각구 원가 측정 금융부채가 있어요. 즉, 사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상각구 원가로 측정하는 사채, 사채가 중요한 거지 이건 전혀 필요 없는 거고요. 이 사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채에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지문에서 사채 발행 차금상 4번에 모두 감소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는데요. 자, 보세요. 혹시 저한테 수업을 안 들으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제가 가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있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자, 왜 그러냐. 이게 표시이자예요. 표시이자는 사채는 일정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 하는 것. 자, 잘 할인 발행됐어요.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는 얘기는 표시이자가 낮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유효이자보다. 사채가 할인 발행됐다? 그럼 표시이자가 낮다. 따라서 유효이자는, 여러분, 유효이자는 네, 표시이자보다 더 높은 경우예요. 자, 이건 무슨 발행? 할인일 때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할증을 봅시다. 할증은 뭐죠? 표시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유효이자는 표시이자보다 낮은 거예요. 자, 할증일 때의 유효이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노래는 이 폭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가죠. 이 폭은 뭐예요?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입니다. 상각이죠. 그러니까 할인이든 할증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할증일 때는 떨어져요. 점점 더. 할인일 때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채의 장부가액이 할증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할증 다시 보시고요. 할증은 점점 장부가액이 떨어져요. 할인은 장부가액이 계속 나중에는 뭐가 되죠? 액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그림에서 바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냥 억지로 외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억지로 외우신 분들은 뭐 맞추는 건 똑같이 맞췄더라도 이런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나중에도 네,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추해낼 수 있고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보기를 보겠습니다. 정답만 너무 설명드렸네요. 1번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채 발행비가 발생한 경우에 유효이자율은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 이거는 지금 얘가 답이 아니라서 얘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사채를 공부할 때 자, 사채 발행비용 발생했다 하면은 무조건 유효이자율이 무슨 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보다 더 크게 돼요. 사채 발행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효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채 발행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보다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론이고요. 2번의 보기를 보면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았을 때 사채를 할인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았다면 사채는 당연히 할인 발행되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표시 이자가 낮다면 사채는 어떻게 된다? 할인 발행된다 그랬죠. 표시 이자가 작기 때문에.
유효이자가 더 높죠. 그 다음에 할증일 때 장부가액 점차로 감소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사채와 관련된 문제, 네, 좋은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답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네, 그 점이 좀 문제는 좋은 문제인데 약간 안타깝습니다. 네. 좀 저 같으면 약간 여기서 이런 거는 워낙 전통적으로 출제됐던 답이기 때문에 요걸 지양하고 다른 걸 보기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은 자, 지금 토지를 새로 구입했어요.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에 있는 창고 건물을 철거했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건물의 철거 비용에서 폐자재를 차감한 금액이 이건 토지의 원가다 하는 게 아주 유명한 얘기라서 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뭔지를 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자, 지금 자산으로 계산할 금액, 토지가 아니에요. 건설 중인 자산. 그러면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올려가 볼게요. 따라서 이 토지 구입 가격 필요 없어요. 토지 부대 비용도 필요 없고 철거 비용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쓰레기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필요한 거예요. 설계비, 굴차, 건설 자재 관련 차입금, 이자, 모조리 다 더합니다. 여기서부터 산수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뭐 지금 해설할 것도 없고요. 자, 6,500원이네요. 7,500원, 8,250원. 6,500원, 산수가 안 되네요. 6,500원, 7,500원, 8,200원, 8,350원입니다. 네, 2번이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죠. 그러니까 구건물 철거와 관련된 내용 이게 트릭이죠. 따라서 필요 없는 데이터 제거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 자재와 관련된 차입금 이자 당연히 건설 자금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8,200원 수입은 정말 억울하죠. 왜? 이건 자재 구입과 관련된 건설 자재 구입부터 이미 건설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건설 자재 관련된 차입금 이자도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자산입니다. 그걸 모르시면 1번, 혹시 1번 8,200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기초공사 이걸 빼먹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굴착비부터, 땅 파는 것부터, 땅 파기 비용부터 건설 원가입니다. 네. 요거 혹시 다른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 비교적, 네. 네. 건설 중인 자산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6번도 유형 자산 문제인데, 재평가네요. 근데 재평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왜? 감가상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가 나왔어요, 재평가 중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9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잘 아시죠? 단기 손실이에요. 단기 손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만 원이 생겨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또 땅값이 올라요. 105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인식했던 이 부분은 단기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전에 인식했던 손실액은 단기 손실로 했던 걸 단기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것을 초과한 상승분, 이건 기타 포괄 이익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이익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 되게
편안한 재평가 잉여금이 5만 원이고 자산 재평가 이익이 10만 원. 그래서 단기에 인식할 것은 총포괄 이익은 15만 원 증가하는데 그걸 구분해 보면 단기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네, 10만 원이고요. 왜? 이전에 인식한 손실만큼 단기 이익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초과한 것은 단기 손실 금액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유형자산 문제였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자동 시산표가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근데 시산표에서 오류 검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시산표에서 오류 검증이 안 되는 걸 한번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자, 저거의 검증, 불능, 오류라고 하죠. 이 검증, 불능, 오류는 어떤 오류죠? 대차가 일치하는 거예요. 대차가 일치하는 거. 그럼 시산표는 어떤 오류만 잡을 수 있어요? 자, 대차가 불일치하는 경우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찾아볼까요? 여기 기계를 80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 80만 원 잘했죠? 근데 기계 8만 원. 이거 대차가 불일치잖아요. 네. 기억. 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2번 니은 볼까요? 60만 원 처분하고 현금 차변에 60, 대변에 60. 뭐 계정 과목이든 뭐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같거든요. 토지 30만 원 처분하고 30, 30 같잖아요. 자, 50만 원 고향, 오, 자, 50 차변, 대변 50. 그러면 니은, 니은, 니은은 검증, 불능, 오류죠. 오류라 하더라도 대차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법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우리가 하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여기까지는 예년에 비해서 쉬웠어요. 자, 8번 문제. 자, 요런 게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산표. 자, 시산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지금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칠판에 한번 이렇게 시산표라고 생각하고 순서 실제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리 푼다. 매출 12만 원. 현금 14. 매출 원가 10. 재고자산 20. 급여 5. 매입 채무 17. 선급 비용 7. 미지급금 5만 원.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8만 원. 미수 수익 5만 원. 자본금 4만 원. 자, 마지막 물음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막 지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워가는데 이렇게 지우면 돼요. 10만 원, 7만 원, 17만 원. 네, 그죠? 그 다음에 5만 원, 5만 원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 그러면 여기 이제 남아 있는 게 여기 20, 이렇게 20하고 이거 지웁니다. 네. 그럼 여기 4만 원만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는 18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4만 원이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됐어요. 실제 풀이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푸는 걸 보고 이렇게 안 푸신 분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풀어드린 방법대로 안 푸신 분은 지금 자기가 푸는 방법을 아직도 굉장히 서투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푸시면 반성하시고요. 왜 그렇게 T자를 이용하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덧셈 뺄셈 방식은 아니고요. 회계학은 처음부터 T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든지 저는 뭐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해설처럼 이렇게 이쁘게 시산표를 만들어서 했다? 객관식에서 이쁘다고 상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는 해설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 풀이 방식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설 특강은
문제에 대한 평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잘못된 여러분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재고자산 문제가 이제 9번 문제로 등장합니다. 워낙 뭐 쉬운 문제였어요. 자, 재고자산에서 항상 나올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액이 120만 원입니다. 자, 매출원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무조건 매출원가를 찾는데 매출원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네, 120만 원에서 매출액이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2 해버리면 96만 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재고자산 계정으로 가서 기초조 매입이고 지금 매출원가를 통해서 기말 재고를 추정합니다. 자, 기초 재고는 25만 원이고 자, 매입은 130만 원을 매입했고 매출원가는 96만 원이면 자, 여기 59만 원이라는 게 기말 재고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네. 아. 맞죠? 59만 원. 그러니까 155. 이것도 합하면 155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게 얼마만 남아있냐? 그랬더니 15만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근데 미착 상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내다 보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나머지가 다 홍수로 인해서 소실된, 소실이, 근데 이 표현도 되게 웃기기에. 홍수가 발생해서 소실됐다. 우짜관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그 한자 실력을 얘기하는데 소실은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전소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소실을 쓰시면 안 되고 손상됐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학만 잘하셨나 봐요 이 교수님은. 네, 좀 인문학 좀 공부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가 선택 과목이 되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네, 여기 15만 원 빼고 44만 원이 답이 되는 문제죠. 잠깐 유머스럽게 설명드렸어요. 소실. 소실은 뭐라고요?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홍수로 소실됐다. 뭐 홍수가 나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모르죠. 네. 다음 문제. 네, 10번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아, 자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자본 조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부터 천천히 하죠. 너무 설명이 말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자, 자본은 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법정 자본인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자르죠. 네. 이건 무슨 자본? 납입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요거 잉여자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주의 몫이에요, 주주. 다 주주 거지만 주주가 납입한 거, 납입한 금액이다. 이 부분은 회사가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추구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벌은 돈이고 이거는 원래부터 주주 몫인 거죠. 어차피 둘 다 자본. 근데 자본에서 자본금은 절대적 플러스죠. 자본잉여금도 플러스입니다. 이익잉여금은 플러스인데 만약에 얘가 결손금이면 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자본의 차감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기본 이해만 되신 수험생이라면 1번 보기를 볼게요. 자,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의 차감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처리하는 누적정립금의 성격을 갖는 계획이다. 다 설명은 좋은데 제가 자본조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가 많지만 플러스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든가 뭐 신주청약증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교부 주식배당금 같은 거 이런 항목들이 플러스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2번 네, 유의 있게 보겠습니다.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7급 시험에도 나왔었죠. 상환우선주는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부채가 되기도 하고 자본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자본이 될 때는 언제고 금융부채가 될 때는 언제냐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갚아야만 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면 갚겠습니다. 이거는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나중에 회사 운영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때가 되면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본이에요. 근데 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갚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부채죠. 근데 그런 개념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그럼 자본입니까? 아니죠.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납입자원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거고요. 자, 기타 포괄손익 두 개. 뭐, 워낙 중요하죠? 제가 다 외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재분류되는 것과 재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했죠. 일부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용 대체. 뭐가 있을까요? 재평가 잉여금이요? 보험수리적 손익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또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지분 상품의 평가 이익이요. 그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무회계 열 문제가 이제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잠시 이제 재무회계를 끝으로 하고 정부회계로 가는데 좀 수준 있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정부회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참 네 이거죠. 바로 사용수익권은 부채가 아니다. 이거 워낙 우리 뭐 문제에서 다른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도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네, 저희도 뭐 당연히 예상문제 풀이에서 당연히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용수익권은 자산의 차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는 국채 발행 수수료 관련된 직접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하는 거 당연하고요. 파생상품은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 각각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자산과 부채로 하고 그러니까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화폐성 외화부채. 아, 요거 참 제가 그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젠가는 한번 나올 겁니다. 진짜로. 환율 평가. 요새 국제 시대에 이 국가 요번에도 뭐 연금 때문에 연금 충당 부채 등등 해서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늘었다. 뭐 해서 뭐 걱정들 많이 하죠. 실제예요. 그게 왜? 아니 우리가 국가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감사원 가기 전에 이제 보통 그게 4월 10일까지지 않습니까? 4월 10일 날 아직 그 4월 10일 날 이제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에서 5월 20일 날 다시 기획재정부로 송부해요. 4월 10일 딱 되니까 바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뭐 1,700 얼마다. 이렇게. 네. 그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4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이런 것과 실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확정되지도 않은 걸 언론이 갖다 때린 거죠. 이제 그러나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 환율이 언젠가는 한번 나오는데 정리를 좀 하세요. 자, 환율은 화폐성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다. 그럼 비화폐성이 있잖아요. 비화폐성은 어떻게 해요? 비화폐성은 발생할 당시의 환율 또는 평가하는 거 있죠? 공정가치 평가. 네, 그런 평가하는 것은 평가 이래 환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다릅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저는 그게 한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네, 정부에게 한 문제 나왔고 그리고 12번은 원가회계 문제예요. 근데 워낙 우리가 원가회계 중 기초 원가회계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원가 단위당. 근데 여기서 단위당이라는 걸 빠뜨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위당 원가가 나왔는데 얘는 뭐 그대로 줬어요. 단위당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제조 원가를 전부 원가에선 다룹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프라임 코스트 기본 원가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원가? 기본과 기초. 야, 기본이 튼튼해야 돼. 기초가 튼튼해야 돼. 똑같은 얘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당 기초 원가, 기본 원가는 68,000원. 뭐 그래서 지금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전환 원가는 이걸 전환 원가라고 한 거예요. 전환 원가. 직접 노비부터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환 원가라고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만 원이라고 단위당 나와 있고 자, 6만 원이라고 단위당 나와 있어요. 근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월간. 그럼 월간. 그럼 이걸 찾아야 되죠. 20만 원에 뭘 한다? 네. 20개 생산한다. 그러면 만 원이네요. 그죠? 네. 월간. 그럼 11만 원. 네. 그래서 뭐 문제가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네. 한국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부여한다. 예정 시간이 만 시간이고 예산이 당구했을 때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조 간접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에 속하는 항목이 간접 재료 원가 속합니다. 공장 건물의 임차료, 공장 감가 생각비, 판매 직원의 급여는 판매 관리비예요. 공장 설비의 보험료. 이것도 광고 선전비 판매 관리비죠. 자, 지금 제가 표시한 네 가지가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죠. 자, 5,000원, 25,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32,000원, 네, 45,000원이네요. 그럼 45,000원 만으로 나누래요. 4.5. 어떻게,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번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간접 재료비, 간접, 공장 건물의 임차료, 공장 설비의 감가상각비, 공장 설비 보험료. 이 네 개 항목 4만 5천 원, 만 원 4.5.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물어본 문제와 같은 수준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는, 네, 14번. 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뭐 보자마자 답은 4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 저희가 예상 문제 풀이에서 이와 유스탄 문제를 풀 때도 답이 4번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분계 문제거든요. 자료를 수정 분계가 재무제표에 위치하는 영향을 오른 것 그럼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시산표예요. 이게 시산표입니다. 첫 번째, 임대하기로 했어요. 8월 1일 날 1년간 임대하고 임대 수익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달은 임대 수익이 맞아요. 나머지 7달은 임대 수익이 아니죠. 그러면 임대 수익이 아닌 7달 걸 취소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달은 1년에 2,400원이면 한 달에 네, 200원 꼴 7달은 1,400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취소하냐? 수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400. 그만큼 부채가 플러스 1,40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10월 1일에 거래처에 현금 만 원을 대여하고 1년 후 원금과 이자, 이자는 4%로 받기로 했다. 그럼 정확히 1년에 400원인데, 1년에 400원? 근데 3개월은 100원입니다. 100원의 이자, 자산이 100원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그만큼 수익이 100원이 증가해요. 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2년치라는 게 중요하죠. 11월 1일 날 2년치 2,400원을 현금 지급하고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럼 비용은 2,400원이 아니라 단돈 200원이에요. 그럼 2,200원이 지금 비용이 취소돼요. 마이너스 2,200. 그리고 그만큼 자산이 2,200원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2,300원 증가했네요. 자, 비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200. 네, 수익은 100원만큼, 아니요, 수익은 마이너스 1,300. 그러니까 답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물론 단기 순이익 900만큼 증가하는지 보시면, 자, 2,200 증가, 1,400 감소, 100원 증가. 그럼 2,300에서 1,400이면 900원 단기 순이익 증가합니다. 네, 그렇게, 요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네, 편안하게 푸는 문제고, 그래도 다소 시간이 약간 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전형적인 출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국재택국제기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거가 규칙이잖아요. 규칙, 과거. 규칙 중심. 지금은 무슨 중심이에요? 원칙 중심이에요. 아셔야 돼요. 국가, 국제회계 기준은 무슨 중심이다? 원칙 중심이다. 네. 모르셨던 분들은 꼭 아세요. 자, 그래서 여기 과거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 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자산부채의 공정가치평가 확대됐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무슨 주의?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그랬어요. 아예 과거에는. 지금 다. 근데 지금 바뀌었죠. 역사적 원가와 다른 여러 가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정가치예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역사적 원가가 아직도 모순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자, 공정가치가 보편적이다. 이러면 틀렸는데, 공정가치가 확대됐다. 오케이. 그건 틀리지 않은 거죠. 공정가치가 보편적이다. 그러면 틀리는데, 공정가치가 확대되었다. 네.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주재무로 작성한다. 아우, 당연한 거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경제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하나의 기업처럼 묶어서 연결 재무제표로 만드는 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예요. 따라서 1번도 옳은 말입니다. 2번은 보면 모든 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해야 된다? 아니죠. 상장기업, 등록기업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수지만 비상장 비등록 기업 중에 일부는 굳이 국제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네, 평이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이 틀린 답이 되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주의 딱 나오죠? 자, 두 문제가 나왔어요.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럼 무슨 법? 아까 2번 문제 보세요. 무슨 법? 분괴하면 돼요, 분괴. 자, 현금 기준으로 손익계산, 발생 기준을 할 때, 뭐, 어떻게, 수익은? 하고 있어요. 그럼 수익이, 자, 현금 기준, 현금으로 받은 게 현금이 50만 원인데, 나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수익과 관련 있는 게 선수 수익과 미수 수익, 뭐, 자산, 매출 채권,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과 관련된 항목을 보면, 자, 매출 채권, 네? 또 매입 채무, 선수금,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 부채만 반영하면 돼. X1년도 기초는 3만 원, 기말은 6만 원, 그럼 얼마 증가? 3만 원 증가죠. 기말 선수 수익은 2만 원. 그럼 부채는 2만 원 증가죠. 근데 문제는 기초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말만 있으면 기말만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53, 51이네요. 이렇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 현금주의 가장 위에 올려서 제가 스크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익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현금주의, 발생주의. 분계 방식이에요. 푼다. 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조금 그동안 너무나 쉬운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 17번하고 18번, 여기서 좀 어떻게 원가는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뭐,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를 받는다. 자, 지금 한국이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데 재료는 초기에 투입, 가공, 균등, 자료 다음과 같다. 선입선 수포 공정에서 공산품 검사는 50%에서 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몇 퍼센트? 50% 시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10%가 정상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기초는 60%에 있었어요. 무슨 몇 퍼센트에? 60%. 그럼 기초는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처음 착수해가지고요. 자, 완성된 게 있고 없고. 가다가, 여기서 50%에서 공손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은 기말. 80%. 이거거든요. 근데 착수량이 보시면 80만 개예요. 근데 따져봅시다. 완성 중에 완성이 지금 몇 개라는 게 60만 개인데 자, 기초가 10만 개니까 단계에 착수해서 완성한 건 50만 개죠. 기말 제공품은 현재 20만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합격한 건 얘 두 개예요. 왜? 기초는 올해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럼 올해 합격한 게 70만 개인데 그것의 10%가 정상 공손이랍니다. 공손은 몇 개가 발생했죠? 10만 개. 그러면 70만 개의 합격품 중에 10%가 정상 공손이니까 7만 개가 정상 공손이면 비정상은 몇 개겠습니까?
샴마입니다. 자, 기본 개념만 아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다소 원가 회계 예전에 필수일 때는 뭐 이 정도 문제는 기본 문제인데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회계학에 시간을 투자하는 비중이 낮잖아요. 아무래도 힘들고 그래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네, 익숙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네, 표준원가 문제인데요. 자, 표준원가 문제 중에 조업도 차이가 나오면 조금 까다로운 건데 자, 한국은 표준원가 계산하고 있는데 변동제조원가 예산은 150, 고정은 200이다. 배부율은 기준조업도 1000시간. 그럼 여기 보세요. 이 1000시간이라는 기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 1000시간과 관련돼서 150만 원과 각각 그러니까 변동의 제조 간접비의 SP 표준 배부율 암산으로 해 볼까요? 얼마죠?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150만 원 1000 그럼 얼마예요? 150만 원을 1000으로 나누면 1500 아닙니까? 그럼 고정 제조 간접비의 표준 배부율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니까. 200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배부율이고. 자, 변동 제조 간접비의 능률 차이. 네, 7만 5천 분리. 왜 그러냐면 당연한 게. 자, 변동 제조 간접비 볼게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 원가가 있어요. 그리고 SP, 지금 우리가 얘기한 1500 곱하기 실제 시간, 그 다음에 SP 곱하기 표준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저희가 무슨 차이? 소비 차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차이? 능률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능률 차이가 7만 5천 분리라고 나와요. 7만 5천 분리라고 나왔어요. 그건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건데 얘가 800시간이거든요. 그럼 분리는 얘가 큰 거예요. 앞쪽이 큰 겁니다. 그럼 얼마나 분리냐? 이게 지금 얼마죠? 1500이잖아요. 1500으로 이걸 나눠보면 정확히 50시간, 이게 750시간이 바로 나와. 이게 제가 여러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 1500으로 7만 5천을 나누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자, 5로 나누거든요. 5로? 50입니다. 50. 그 750, 이걸 찾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제조 간접비 가서 보면, 고정제조 간접비는 조업도 차이 물어봤는데 실제 원, 자 여기 보세요. 실제 원가 예산. 예산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얼마? 200만 원. 어떻게 된 거냐? 이 예산이 왜 그러냐? 이게 예산이라는 건데요. 자, SP 곱하기 기준 조업도예요. 근데 기준 조업도는 1000이잖아요. SP는 2000이고요. SP는 제가 약자입니다. 스탠다드 프라이스. 네. 그러면 여기는 SP 곱하기 표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표준 시간이 750시간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조업도 차이는 이거 앞이 크죠? 분리죠, 분리. 얼마나 분리해요? 250시간. 250시간 분리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250시간 분리. 근데 시간당 얼마죠? 2,000원. 그럼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250시간인데
시간당 5천 원이면 얼마? 네. 지금 250시간이죠? 2천 원이다. 250시간 곱하기 2천 원만큼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원 불리죠. 주업도 차이가 자, 다시 한번 표준원가. 앞쪽이 크면 불리하다. 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크다. 얼마나? 250시간. 불리네. 그럼 시간당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니까 50만 원 불리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해설을 하다 보면은 기준 조업도보다 표준 시간이 적. 근데 이 찾는 거 750시간 찾는 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지금 보여드렸죠? 여기 그림. 이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거의 예, 끝나갑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요. 자, 19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배경 규칙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아, 오랜만에 네, 그래도 옳은 게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일반 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 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봐봤어요? 그거? 여기는, 아니, 부대비용이 빠졌죠, 부대비용이. 부대비용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대비용이. 그럼, 올바른 건 부대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자, 무형자산 정률법, 아이, 무슨 법? 정액법 원칙 딱 알고 있죠. 사회 기반 시설이 뭐예요? 도로 이런 거잖아요. 그럼 도로 유지 보수통 그 현상의 도로 도시철도 하선 부속 시설을 제외할 수 있다. 네, 왜? 새로 똑같이 도로 다시 포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도로 되잖아요. 네. 자. 4번 봅시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어디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 근로자.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무기 계약 근로자 등의 퇴직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되죠. 그래서 그 지급할 퇴직금을 말한다. 네. 4번이 옳은 설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보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대비용 더해야죠. 무슨 법? 정액법이죠. 자, 제외할 수 있고 그거 주석 공시합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인데 자, 뭐냐 그랬더니 매출 총이익 36일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회사가 이게 재무 상태표라고 했을 때 여기 당좌가 있고 나머지는 재고고 이 둘을 합해서 저희가 유동이라고 그래요. 유동부채죠. 근데 지금 회사의 유동부채가 10만 원인데 자, 유동비율은 400%라는 얘기예요. 40만 원이고요. 얘가 당좌비율 100만 원이면 얘가 10만 원이고 얘가 나머지 3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이 설명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는 놔두고 두 번째,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걸 왜 줬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고잔이 그리고 평균 재고는 자, 기초와 기말을 합해서 나누기 2한 게 평균이거든요. 따라서 기초 재고 10만 원이고 기말 재고 30만 원 찾았으니까 평균 재고는 20만 원이죠. 그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이 매출 원가를 평균 재고로 나누면 이걸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회전율, 자, 그리고 360을 회전율로 나누면 36일이 나온답니다. 자, 거꾸로 쓰여서 회전율은 10이죠. 평균 재고는 2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는 200이죠. 자, 그럼 매출 원가가 200이고 매출액이 300이면 매출 총이익은, 이거 매출 원가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건 36에서 10이 바로 나오고, 네, 평균 요 첫 번째 단락에서 유동부채, 유동비율, 당좌비율에서 30만 원 찾고, 30만 원 찾아가지고 평균 재고 20만 원, 10 곱하면 200만 원 나왔고, 자, 100만 원 매출 총이익, 300에서 200 빼면 1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넥타이를 했더니 약간 답답한데, 요즘엔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좋은 시간, 좋은 학습으로 내년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이 해설 강의 첫 번째 서두에 설명드렸죠. 새로운 부서가 생겨요, 국세청에. 그래서 예상 수요 인원이, 제가 아는, 이건 뭐 출처를 밝힐 수는 없는데, 예상 인원이 천 단위보다 좀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신다면 절대 나한테 하늘이 준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이 정보를 득하셔서 2022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